깻무 액피. 깻무 액피. 선생님, 이거는 저기, 어떤 액피예요? 이거는 깻무 액피인데,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저기, 농사가 짓는 데다가는 쓰진 않고, 네. 이제, 고라니하고, 네. 멧돼지. 아, 고라니 멧돼지. 네, 그걸 주변에 뿌려서 모지 못하게. 아, 걔들, 이걸 뿌리면 걔들이 안 와요? 오면 한 보름간은 안 와요. 이게 보름에 한 번씩만 뿌리면, 네. 괜찮아. 그럼 이게 어떻게, 뭐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500리터에 20kg. 깻묵 20kg. 깻묵 20kg에 물 500리터.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야초 4kg. 산야초 4kg?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엽토. 부엽토.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막걸리를. 네. 1.8리터짜리 하나. 1.8리터짜리 하나. 막걸리 1.5리터짜리 하나라고 보면 되겠지. 네, 그렇게 해서. 네.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 좀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 다른 거하고 틀려서. 네, 좀. 네. 완전 저, 인분 냄새 같이 막 네. 심한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원액으로 갖다 살포하는 거예요, 밭 주변에? 아니, 물에 타서 해도 돼. 어느 정도 타서 쓰시죠? 그냥 뭐 한 100배나 200배. 아, 그렇게 타도 냄새가 나서. 아, 냄새가 나니까 오질 못하는 거.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밭 주변에다가 이렇게 부어 놓으면. 예, 가사살이를 이렇게 뺀으로 쳐 놓으면. 예. 예. 깊이 효과가. 한 보름 동안은. 아. 아, 보름에 한 번씩만 차려도. 예. 괜찮아요. 아. 우리 지금 회원들 중에서 이거를. 네. 몇 명이 퍼갔어. 아, 사용해 보려고. 예, 산에. 네.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확증을 뵙고. 아, 효과를 보고 계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저 산에 네. 한 700평이 있는데. 네. 거기다가 내가 주변에다가 한번 딱 뿌려봤는데. 네. 매일 오던 고라니들이. 거의 뭐, 한 20일 가까이 안 오더라고. 아. 네. 이 냄새 때문에. 네. 그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깻무액비하고 똑같은데 이제 거기에 막걸리만 추가로 더 들어간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네. 막걸리만. 막걸리를 넣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아, 그건 냄새가. 예. 네. 더 좀 심하게 나게. 예, 아. 그 막걸리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는 그럼 차이가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건 뭐 네. 내가 안 해봐서 그건 모르겠고. 예. 네. 하여 뭐 그렇게 해서 뭐 넣어봤더니. 예. 네. 효과가 좋아요. 아, 그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요새 멧돼지하고 저 고라니 때문에. 그렇죠. 이런 방법. 물론 유황만 갖다 뿌려도 되는데 유황을 SS 많이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갖다 뿌리면. 예. 어, 좀, 아. 손실이 많잖아. 네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그러면 이거는 저기 한번 만들어 놓고, 네. 그냥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똑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놔둬서 냄새가 좀 심해지면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럼.